반갑습니다. 송지구입니다. 그 기업이나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 리더를 3단계로 나눠요. 그 1, 2, 3단계. 1단계는 좀 낮은 리더겠죠. 이거 멍청한 리더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좀 멍청한 리더요. 중간급 리더는 보통의 리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리더는 현명한 리더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나누는데 어떻게 제가 적용을 하냐면 이 멍청한 리더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다 해. 고생은 엄청 하지. 근데 성과는 안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리더는 부하직원을 움직이는데 부하직원의 몸만 쓰게 해. 자네 내가 시키는 대로 요것만 해. 절대 더 이상 하지 마. 요런 게 보통의 리더예요. 제가 볼 때 보통의 리더는 한 80%입니다. 전체 리더 중에. 그 다음에 현명한 리더는 뭐를 쓰게 하냐면, 그렇죠. 머리와 마음을 쓰게 해요. 굉장히 드문 리더들이지. 근데 제가 강의를 가거나 컨설팅을 할 때 보면 보통의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출근할 거 아니에요. 네. 출근할 때 머리를 집에다 놓고 나와요. 왜? 머리를 쓸 일이 없는 거야.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시키는 거 안 시키는 거 하면 혼나. 잘해도 혼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집에다 냉장고에 딱 머리를 놓고 출근해서 집에 가면 다시 붙여. 근데 현명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머리와 마음을 같이 쓰니까 출근할 때 머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나는 현명한 리더가 돼서 내가 이끄는 부하들, 가족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 이런 친구들을 머리와 마음을 같이 쓰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현명한 리더가 돼서 내 부하들과 가족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리더가 이거를 하면 부하 직원들이나 자녀들이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 이게 뭐냐, 이게 이거. 그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우리 질문을 받으면 머리를 쓰잖아요. 네. 보통의 리더는 질문하지 않아요. 뭐만 해? 지시만 해.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근데 현명한 리더들은, 부모도 현명한 분들은 답은 내가 알고 있어. 자녀들한테 생각을 키우려면 질문을 하는 거야. 자네 생각은 어때? 너 생각은 어떠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문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관한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실 분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주실 건데,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경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질문의 대가, 경청의 대가가 돼서 아이들을 아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금선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기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시죠? 자, 그렇다면 서로 인사들 한번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뒤로도 하셔요. 네, 앞뒤로도. 네, 네.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사세요? 라는 질문도 하나 더 하게 되면 자, 이 시간 저랑 강의하는 시간 내내 굉장히 편안해질 거예요. 네. 다른 분들도 서로 네, 질문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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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혹시 강의 도중 서로 눈이 마주쳐도 굉장히 눈빛이 서로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브르타 부모교육연구소 소장 김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브르타로 식공백행. 혹시 하브르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아, 이거는 유대인의 공부법, 질문의 공부법, 키워드는 하브르타는 질문과 경청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질문과 경청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브르타에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많은 제자들은 안타깝죠. 그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도 하나 더 배우면 좋지 않겠어?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스승님께 이걸 하나 더 여쭤보자. 한 친구한테 그럽니다. 너가 빨리 가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빨리 여쭤보고 와. 예. 네. 누워 계시는 스승님한테 한 친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기회되고 여쭤보는 거죠. 스승님, 스승님,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워 계셔서 거의 혼미하신 네, 그런 스승님이 힘들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이란 한 잔의 차와 같단다. 네. 한 잔의 차와 같다. 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시죠. 네. 이 친구도 열심히 쫓아갔어요. 얘들아, 스승님이 인생은 한 잔의 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 어, 그래? 인생이 한 잔의 차와 같다? 그래서 친구들이 열심히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미궁소로 빠져드는 겁니다. 안 되겠어. 너가 빨리 가서 다시 왜 스승님이 한 잔의 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빨리 가서 여쭙고 와. 그래서 그 친구는 다시 스승에게 갑니다. 누워 계시는 스승에 기회되고, 스승님, 스승님, 왜 한 잔의 차와 같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스승은 다시 힘들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 잔의 차와 같지 않다라고 해라. 이 스승이 지금 편찮으셔서 혼미한 걸까요? 스승의 기쁜 뜻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 스승은 수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네, 많은 제자들이 이 스승을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스승이 인생은 블라블라야 라고 정의를 내려서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블라블라야. 네, 더 이상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스승은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생각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대한 스승은 답을 알려주지 않는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하나 들어가 볼까요?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집이 유대인 가족이었어요. 거기에는 똑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국인 학생이 유학을 갔다. 우리 어머님들 그 친구의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겠죠? 우리 한국어 어머니도 그러시죠? 작년 모 기사에는 없는 스펙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하셔요.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좀 문제는 있죠. 이 친구도 부모님과 열심히 해서 스펙을 잘 만들었어요. 내신도 열심히 했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 친구하고 우리 한국 학생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스펙과 내신이 우리 한국 학생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둘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누가 합격해야 될까요? 가봐야 되겠죠. 가봐야지 않죠. 네. 좋은 대답이세요. 아주, 네. 결과는 유대인 학생이 합격했어요. 한국인 학생은 이해를 못하겠죠. 왜? 자기가 뭐든지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본 거죠. 내가 너보다 모든 게 나은데 어떻게 네가 하버드에 합격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친구는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게. 오, 하버드 입학할 때 인터뷰한 내용이 우리 아버지하고 토론한 것보다 훨씬 쉬웠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요, 단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있는 100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부모님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밖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헤매죠. 네. 우리 교육은.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스승이에요. 네. 하브르타 교육법, 하브르타, 네, 질문법, 공부법이 다 어디에서 적용되고 꼽히고 미래 인재교육으로 표현하냐면요, 가정에서 그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렴풋이 하브르타가 뭔가를 지금 어렴풋이 알 것 같죠? 네.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자, 하브르타란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짜작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네. 짝, 대화, 질문, 토론, 논쟁. 어려운가요? 아니요. 다 쉽죠? 네. 우리말 참 쉽죠. 어려운 거 있죠? 네. 이게 하브르타예요. 그죠? 우리가 늘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우리는 살짝, 네,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거죠. 이들은 지속성을 갖고 몇천 년 동안, 자, 텍스트는 뭘로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텍스트를 뭘로 했을까요? 그들은 종교가 하나예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토라를 가지고, 성경이죠, 구약 성경, 토라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에 접목해서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끝도 없이 토론해서. 네. 그 탈무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짝이 돼서, 짝하고 끝없이 토론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공부법이 하브르타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지금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에시바 대학, 네,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두 사람만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찍었는데 다 이렇게 짝이 돼서 토론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승이 계세요. 열심히 토론하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둘이요, 짝이 된다는 건 서로 친구가 돼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친구가 가르치기. 하브르타의 수업에는요, 친구가 가르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 굉장히 수염이 긴 분이 계셨어요. 네, 스승이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 앞에 둘이 가서 또 열심히 토론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런 과정이 3000년 이상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브르타의 어원은 뭘까요? 히브리어의 어원이 있어요. 하베르, 짝이에요, 짝. 이제 아시겠죠? 하브르타는 짝이에요. 2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 힐 마골리시라고 공부하는 그 인간인가? KBS에서 나온 그 다큐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그 입양아를 하나, 여자친구를 입양해 갔는데 그분 힐 마골린 씨가 그 아이를 이렇게 하브르타식으로 가정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하버드를 합격시켰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브르타가 그냥 삶이에요. 공기처럼. 물처럼 그냥 녹아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하니까 하브르타고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하브르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새끼 밥 먹는 것처럼 생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웃집과 우리 집이 담장안을 치는 거를 서로 의논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담장안을 치는 걸 어떻게 하죠? 업자를 부르죠. 업자 부르죠. 네. 자기가 잘 아는 업자를 불러서 우리 여기 담장 칠 건데 견적 좀 뽑아봐. 그러면 뭘로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둘 중에 그래 이게 낫네. 그럼 높이는 알아서 해. 네, 두 집이 돈 딱 나눠서 내면 끝. 자, 유대인들은요, 담장하는 치는데도 어떤 하브르타를 하냐면요, 2박 3일을 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담장 칠 때, 자, 우리 집하고 내 집은 높이는 얼마로 할 것인가? 그것도 가장 적절한 높이를 얘기할 때 끝없이 토론을 해요. 1m? 아니야. 너무 낮아. 1.5m? 그 정도? 오케이. 그것도 끝도 없이. 그 다음에
재질은 뭘로 할 건지, 블록으로 할 건지, 벽돌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요 옆에 치는 꽃나무를 넝쿨을 할 건지, 1년생을 할 건지, 다년생을 할 건지 끝도 없이 토론한 결과 그 담이 세워진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정은 이 담에 애착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우리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서로 토론하면서 만든 담이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가꾸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변에 함부로 다 짝이 있어요. 예. 친구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네. 이 유대인들은요, 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0.2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400만? 네. 약간. 네, 오차는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 인구가 지금 1,100만이 채 안 되고, 네. 좀 수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서울 인구 수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대인의 수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금융, 경제, 문화, 언론 모든 것을 세계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처럼 뭔가 특별한 쪽집게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우나요? 그럴까요? 그 바탕의 힘이요. 하브르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담장 하나 치는데도 끝없이 토론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고 탄생해요.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파워프레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로스쿨, 법조계에도 가장 많이 가 있다고 해요. 왜? 끝없이 토론하면서요. 토론하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논리적인 근거를 댔을 때 점점 그게 나 자신을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문화는 어떤가요? 답을 굉장히 원하죠. 우리는 답에 꽂혀있는 민족이에요, 그냥. 네. 자, 무슨 얘기를 하면요. 애들도 그래요. 답이 뭐예요? 어머님들 제가 부모교육 시키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소장님 답이 뭐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계속 물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브르타에는 답이 없고요. 해답이 있어요. 자, 답 하나에 꽂혀서 생각이 멈추는 거랑 다양한 해답이 있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생각이 폭이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찾아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날에 가난뱅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현자는 그에게 한 마리의 말과 마부를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부가 사라졌다. 그러자 그 벼락부자는 3일 동안 마부처럼 직접 말을 꿀고 걸어갔다. 너무 쉽네요. 쉽죠? 어려운 낱말 있나요? 마부 어려워요? 가난뱅이 어려워요? 없죠. 벼락부자? 단어는 되게 다가오네요. 다 쉽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왜 마부가 사라졌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은 하브르타시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질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왜 가난뱅이라고 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벼락부자란 재산이 얼마만큼 늘어야 벼락부자라고 했을까? 현자는 어떤 사람일까? 현자는 벼락부자가 된 사람에게 왜 말과 마부를 주었을까? 마부는 어떤 이유로 사라졌을까? 벼락부자는 왜 마부를 사지 않고 마부처럼 말을 끌고 갔을까? 이게 다 질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질문을 만드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뭐가 있어요. 이거를 하브르타 짝하고 하다 보면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저희 가방 싸서 쭉 강원도 대명 콘도로 1박 2일 가야 돼요. 1박 2일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우리 친구들은 요거 가지고 이렇게 질문 만들어서 두 시간씩을 하브르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더 파워풀해지겠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벼락부자란 재산이 얼마만큼 늘어야 벼락부자라고 할까요? 얘기하실 분. 얼마만큼? 괜찮아요. 욕심내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네. 얼마만큼?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벼락부자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벼락부자는 얼마만큼인가요? 한 100억. 100억? 욕심이 많으시네. 저는 한 50억만 돼도 막, 난 벼락부자가 됐어. 자, 이렇게 벼락부자죠. 각자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벼락부자의 개념.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현자는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말과 마부를 주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들과 우리 모두는요, 질문에 약해요. 떨어요.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해도요, 앞에는 안 앉아요. 선생님들이 질문할까 봐 무섭대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에 약해요. 왜? 우린 답만 하던 세대예요. 그죠? 자, 보세요. 내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에 답만 쓴 거예요. 자, 그럼 그 진짜 공부일까요? 선생님이 궁금하면 안 되고 내가 궁금한 걸 써야 되거든요. 질문을 만들어서 나눠야 되거든요. 어떨까요? 왜 말과 마음으로 썼을까?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도요. 가난의 의미, 개념, 벼락부자. 그죠? 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요. 뻗어나가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탈무드를 공부한 유대인들은요. 한 줄로 긁게 갖고도 20, 30개의 질문을 뽑아내요.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자, 이런 거죠. 아까 앞에 다시 보면은 옛날이라면 옛날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건가? 예. 네. 왜 굳이 3일이었을까? 하나하나 궁금하기 시작하면 다 궁금해져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자, 우리 어머님들 국어가 안 돼, 국어가 안 돼, 계속 그러세요. 왜 이렇게 국어가 어려워? 제가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간 그 고1 학생들이 5명이 저희 연구소에 와서 학교에서 독서 그 동아리를 하브르타식으로 하겠다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날 시험이 끝난 날이에요. 4월 30일.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 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답인 것 같고 저게 답인 것 같고.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자, 이 하브르타 방법이 왜 좋냐면요. 이렇게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질문으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판적 사고를요. 거기서 놓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국어의 지문 하나 있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요. 우리가 말하죠. 국어 안에 답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선생님 늘 말씀하세요. 그 지문을 잘 읽어봐. 그 안에 너가 찾고자 하는 해답이 다 있어. 그걸 읽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읽었으니까. 가끔 우리 어머니들요. 초등학생 어머니들. 너 여름방학 때 100권 읽어. 100권 책. 100권의 의미가 없고요. 얼마나 그걸 깊게 토론해서 나누었는지가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오늘부터 공부한 방법을 바꿀 수 있죠? 네. 이게 정말 똑똑해지는 공부법이에요. 네. 자,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초학습 체력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 이게 가정의 스승이 아니고 밖에 있는 스승을 찾다 보니까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떤가요? 지금 아이를 안 낳아요. 저출산으로 지금 아주 이 정책을 펴고 우리 이 지도층이요 골머리를 앓아요. 저출산으로 우리가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될 노년층은 굉장히 점점 늘어가요. 왜 아이 하나를 돈덩어리로 보나요? 밖에다 다 맡기려니까 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해요? 하나가 돈덩어리예요. 내가 다 희생해서 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브르타식 교육. 예, 그것도 가정 안에서. 이런 생각하는 힘만 길러주면요. 자, 보세요. 국어가 다 해결되죠.
국어가 다 해결되면요. 수학 네 줄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읽어내요. 두 번 꼬고 세 번 꼬아도요. 세 번 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찾아내요. 국어가 되면 우리가 다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요. 하브르타도요. 방법이에요.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나 종교적인 거 전혀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방법만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것도 가져와서 한국적 하브르타로 다시 재탄생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방법이죠. 자, 오늘 갔어. 이거 좀, 야, 하브르타가 질문법이래. 야, 그 보니까 선생님이 질문 만들라고 하더라. 너도 앉아봐, 빨리. 자, 질문 만들어봐. 이러면 아이는요, 야, 하브르타가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하브르타도요,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 우리 어머님들 중에 아이가 둘 이상 계신 분. 둘 이상. 여긴 다 하나예요. 한 명인가요? 자, 둘이든 셋이든 봤을 때요. 자, 성격이 똑같나요? 달라요. 성향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다 틀립니다. 저도 셋이 있어요. 딸 아들. 그런데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자, 어떤가요? 한 사람이죠? 네. 하나의 성격이죠?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잘못하면 아픈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나랑 맞는 애는 지지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애는 네, 비난받고 네, 자주 혼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는요. 정말 사회적으로 인재의 대열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내 안에 걸림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이 성격 유형을 잘 보고 이 하브르타도 잘 적용해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행동에 앞서는 아이.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나대는 아이.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놀이터에서도 혼나는. 너무 짠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요 굉장히 리더형이에요. 사람을 리더하는 형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빨라요. 행동이 빠르다는 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친구는요 대답도 빨리 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빨리 해요. 네, 빨리 합니다.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살짝의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는 질문을 하면요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 좋은 생각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겠죠.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규범에 강한 아이는요, 굉장히 신중형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자, 이런 친구한테, 자, 질문을 바로 던지고, 자, 빨리 대답해봐. 빨리.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네.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천천히 생각해. 기다려줄게. 대화할 때, 토론하거나 대화할 때, 항상 그거를 반복해서 해줘야지만이 아이가 굉장히 편하게. 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탐구가 많은 아이. 호기심 덩어리들이죠. 호기심 덩어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갖는 것에만 집중해요. 나머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엄마가 질문을 던지게 관심이 갈까요? 안 가요. 아, 몰라요. 아, 귀찮아요. 귀찮아요. 자, 그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대화를 끌고 갈까요? 하브르타를 어떻게 끌고 갈까요? 춤추고 노래하실래요? 이 친구는요, 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엄마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랑 하브르타 대화하는 게 정말 즐겁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가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동지애를 느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시다니. 그래서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그랬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끼워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관계 중심형은요.
사람과 관계에 굉장히 집중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네. 아까 탕구형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반대로 오로지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엄마가 많이 많이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럴 때 그러면 하부르타 할 때 어떻게 접근해 갈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이쪽은. 이쪽 파트가 엄청 이쪽에 좀 노력을 하세요. 이쪽 파트. 네. 칭찬, 칭찬, 칭찬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감탄사를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그러면 굉장히 성장해요. 네. 우리가 귀한 아이들 잘 파악하고, 그죠? 네. 좋은 인재를 키워야 되겠죠? 제가 늘 말하는 게요. 어머님들, 사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포화를 퍼부어, 막 사랑을 막. 얘가 견디지 못해. 막 뜨거워, 데어요. 막. 포화를 너무 부어서 뜨거워서 데요. 제대로 성장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해야지. 우리가 꽃나무에 예쁘다고 거름 막 듬뿍 넣어보세요. 오히려 죽죠? 선인장 그냥 이쁘다고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사랑만 많은 부모보다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부모인데 어떻게 지혜로워요? 참 막연하죠? 나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다고.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는 어떻게? 뭘로? 뭘로? 하부르타로. 네. 하부르타로. 아까 제가 제목에 처음에 보였던 하부르타로 10공100회. 자, 10공이 뭘까요?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유대인들이요. 성인식이 13세에 성인식을 해요. 자,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그러면 제가 10년이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3살, 4살 정도 되면 말이 굉장히 튀어요. 네. 그럴 때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예, 하부르타식 대화법. 이러고 10년만 하면요. 아이들은 기초 학습 체력과 기초 인성 체력 모든 게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랑 요즘은요. 저 이렇게 두 분하고 저 셋이 있을 때 100세까지 살 사람 두 사람 살아야 돼요. 안 살고 싶어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의료 기술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100세까지 살 거 우리가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눈만 있으면 아이고 웬수 이게 아니고 어 사랑해 아들아 딸아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얼마나 쉬어요? 뭘로? 큰 소리로 뭘로? 얼마나? 10공 10공이요? 네 10공.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너무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잘 전파도 되고요.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는요. 전문가는 아직 못해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왜 제가 하부르타가 기초 인성 창의성이라고 말하냐면요. 자, 제가 요 친구들이 제가 죄를 지었네요. 이 친구는요. 6학년 친구예요. 정말 행동형이에요. 이 친구 때문에 엄마는 거의 여기가 내천장화 그래주고 매일 울고 다녀요. 매일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부딪히고 매일 혼나고 매일 청소하고 그날도 연구소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잘 지냈지?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오늘은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뭐라고 선생님한테 욕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선생님 교육청에 신고한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랬어? 하라고 했죠. 선생님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6학년이면요. 우리가 말한 사춘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앞에서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하고 제가 죄 없는 자만 씨를 뿌려라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처럼 질문을 20개를 만들었어요. 본인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그래서 20개 갖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한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2시간 끝나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선생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이걸요, 제가 일방적으로, 너 그거 정말 나쁜 행동이야. 오늘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해. 사과할까요? 안 해요. 하려면 그걸 안 해요. 그 한마디 하려면 아예 그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친구는 두 시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대학 다니면서 아니면 학창시절에 하나의 개념, 하나의 짧은 이야기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저희는요, 진도유지예요. 진도유지. 깊게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그쵸? 네. 자,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5학년 친구예요. 자, 회초리 소리를 내면 탈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아이들 10명씩 낳아요. 왜 10명씩 낳을까요? 사교육비가 안 들어요. 부담 없어요. 사랑으로 집에서 부모가 스승이 돼서 키우면 돼요. 그래서 10명씩 낳아요. 정말.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이태원에 계신 분이 35인가 하는데 애가 5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서워서 못 낳아. 하나 낳고도 떨어 막. 덜덜덜 떨어.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지금 10억짜리야 이게. 어떡하나. 그쵸?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애들은 많은데 아버지가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쌀떡은 비어가요. 그럼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죠? 우리말로 바가지 긁죠. 네. 많이 긁었어요. 자,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읽다가 이 친구는요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막 남자친구예요. 막 쥐어뜯더니 엄마가 벌면 되잖아요. 아, 못 보는 아빠를 왜 저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 친구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네. 엄마가 바가지 막 긁을 때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도 엄마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머니도 보세요. 쌀떡이 비어가는데 애들이 굶는데 여보 다 이해해요 이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엄마도 그런 거죠. 그렇지만 아이는 약자가 보여요. 약자가 보여요. 아버지가 너무 짠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의 심장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두 시간 딱 즈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엄마를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이게요. 우리나라에 신경정신과 애들이 참 많이 간다 그래요. 공부하니까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하나의 주제 가지고 깊게 얘기를 나누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올라오면서 힐링이 돼요. 제가 탈무드 이야기 가지고 아이들을 1대1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동기를 자기가 찾아가요. 왜요? 나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 선생님이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자, 자기는 환자라고 느끼기 쉽겠죠. 네. 하지만 여기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친구는요. 제가 영화배우가 꿈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꿈만 꿔요. 네. 근데 탈못 이야기에 다섯 뿌리의 사람들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뿌리는 이제 그 폭풍우에 일시적으로 어떤 섬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임시 피난한 거죠. 그런데 임시 피난해서 내렸을 때 그 다섯 부류 중에 첫째 부류는 배 안에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두 번째 부류는 잠깐 내려가서 과일만 호로록 까먹고 올라와요. 세 번째 부류는 좀 더 따먹다가 순풍이 부니까 배 움직이겠다? 올라와요. 네 번째 부류는 순풍 불어도 저 이따 가겠지?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 부류도 아이 좀 이따 가겠지. 그리고 느그나게 있다가 배가 떠나는 거고 헉 찍어 막 물속에 막 거의 뭐 빠지듯이 올라가요. 다섯째 부류는 섬에서 그냥 남아있어요. 깊숙이 섬에 들어가서 맛있는 열매를 따먹다가 잊어버려요. 맹수에 잡혀맞기도 하고 네 살아남은 사람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두 시간 동안 하고 못한 다음에 딱 한 얘기가 제가 보이네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네요. 너 지금 굉장히 지금 너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브르타를 통해서 깊숙이 질문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동기를 찾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질문은요.
정말 사소한 질문은 세상을 바꿔버려요. 세상만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요. 그렇지 않아요? 마크 주커버그는 뭐죠? 세상이 하나로 소통할 수 없을까? 이 정말 사소한 질문이요.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살만칸. 살만칸은 인도 사람이에요. 칸 아카데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료로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요. 학습을. 집에 가서 오늘 당장에 살만칸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박사학위 이상의 것은 돈을 조금 이렇게 지불하지만 그 밑에는 다 무료예요. 아마 15, 16개국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왜 배움의 기회가 없을까? 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 칸 아카데미를 설립한 거예요. 사소한 질문이에요.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칸 아카데미가. 자, 박기태 씨는 혹시 방크 아세요? 방크? 자, 방크도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민간 애교 사절단이에요. 단체예요. 자, 이분이 청소년기에 외국인하고 펜팔했어. 얘한테는 내가 애교관이네. 내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애교관들만 나라를 좀 알리는 애교관 역할을 하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민간인도 할 수 있지 않나? 사소한 거 하나. 질문이 정말 사소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방크를 설립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대 민간 외교 단체가 됐어요. 한국인. 우리나라에서요. 방크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중학생들이 여기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자, 하브르타 교실이요. 자, 말하는 교실, 질문이 많은 교실, 친구가 친구를 가르치는 교실, 모두가 인재되는 교실, 해답이 있는 교실. 정답이 아니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용한 교실 비교해볼까요? 듣는 교실, 질문이 없는 교실, 선생님만 가르치는 교실. 1등만 있어요. 1등만. 1등만 자존감이 높고 나머지는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는요, 30명이 모여있으면 그 안에 인재는 한 명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최고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라가 교육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너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다른 데서 넌 최고야. 그래서 인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수, 네, 인원은 소수지만 인구가 인재가 많은 거죠. 자, 요게 지금 우리 거꾸로 교실 혹시 보시나요? 자, 강의 듣기는요, 5%가 남지만 스스로 설명하면요, 90%가 남는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똑똑한 아이들은요, 시험 볼 때, 엄마 들어와서 앉으세요. 엄마는 앉아요. 아이는 강의예요. 엄마는 모르겠으면 질문하죠. 예, 네, 하브르타식 교육법입니다. 아이들한테요, 가르칠 기회를 줘보세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하브르타는요, 부모와 아이가 성장하는 교육이에요. 학교 경쟁이 아닌 행복한 학교. 왜냐하면요, 요즘 우리가 왕따, 은따, 폭력,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하브르타 짝이 돼서 자, 오늘은 자, 영수하고 했어요. 다음 날은 순이하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철수하고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구랑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하브르타를 열심히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같이 생각을 찾아가고 논쟁을 하고 한다면 이 친구를 왕따 시킬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이 하브르타 교육이요, 공교육에 굉장히 좀 많이 정착이 돼서 우리 애들이 굉장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소통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죠.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고 그냥 불평만 해요.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소통이 안 돼? 나부터도 소통해. 나부터서. 네. 나부터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자, 여기서 10분만 하브르타를 하고 나면요. 저기 어디죠? 가산 디지털 어디 옷 많이 파는 데 있죠? 마리아홀 이런 데 가서 막 뭐죠?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찾아내요. 그때 그 방송에서 만나서 우리 얘기했던 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소통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다시 말하면 하브르타 10공백행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만 많은 부모보다 지혜로운 부모. 자, 어떻게? 하브르타로. 네.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다. 네.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로서 하브르타로 10년 동안 좀 공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도 미래 인재로 키워야 되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는 성적으로만 들어갔거든요. 네. 요즘은 입학 사정 관제라고 그래서 성적을 아예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안 제출 안 받는 학교도 많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들어가려면 스펙 어디 학교 다 나오거든요. 네. 요즘엔 어디 학교 출신인지 거긴 블랭크야. 안 적어.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기업이 왜 그러냐면 기업이나 학교나 똑같아요. 아,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의가 왜 필요하냐? 창의가 있어야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 엉뚱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앉아서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 거냐? 그 답은 오늘 뭐예요? 질문이다, 질문. 질문을 하면 우리가 뭐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중요한 팁을 하나 얻었어요. 자, 집에 가서 어떻게? 질문을 해보시라.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